있을 때 세포의 조직, 이제 익스트라 셀룰라 매트릭스라고 그래가지고 세포의 조직들의 그쪽 이제 셀룰라이트나 이런 것들에 관련이 많거든요. 네. 그런 조직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뭔가 항상 새로운 거를 찾아 나서려고 해요. 지금 크게 하는 학회들이 대부분은 비만이면 비만, 모발이면 모발 이렇게 좀 특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는 아예 처음부터 다양성을 지향을 했기 때문에 뭐 조금은 더 커질 수 있었던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개 방을 열고 거기서 이제 각각의 이런 아젠다를 갖고 하고, 하나 또 F룸이라고 하나를 더 열어서 거기는 이제 정말 기초 분들 한 40명에서 60명 정도 해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기초 강의에 대한 것만 따로 또 하기도 합니다. 이런 학회들이 이제 보통 큰 학회들이 한 네다섯 개 정도 되는데, 사실 저희는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제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좀 주변 원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이제 다른 학회랑은 조금 차별화를 둔 거는 뭔가 좀 이제 something new, 새로운 걸 좀 해보자. 그래서 그 저희 이 기치가 이제 return to normal, 정상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단순히 정상인 사람을 이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화상을 입었거나 완전히 교통사고로 완전히 망가지신 분들을 정상 생활로 복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주로 해서 시작을 해서, 이제 저희는 그 이 과 학회 이름도 미용 성형 레이저 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각과 선생님도 다 계시고, 또 이제 아마 저 이사진이나 또 회원이나 이런 것도 아마 제일은 아니지만 꽤 많을 거예요. 트렌드를 저희들이 제일 빨리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트렌드에 맞춰서 웬만하면 빼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강의가 되게 많거든요, 강의 수가. 그래서 비난도 받기도 해요. 너무 이거 지금 10분, 15분 강의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학회는 어떤 거가 있고 어떤 게 트렌드라는 걸 보여주는 게 목적이고, 심화로 들어가서 학습을 하는 거는 아카데미를 해서 소규모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춘계축에 이렇게 그 학회를 크게 아우르게 하고, 그 중에서 핫한 아이템들은 저희들이 아카데미를 따로 합니다. 진행을.